오늘은 물꽂이 후 삽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전에 제가 물꽂이 올려놓은 영상에서 또 물꽂이 후 이렇게 삽목할 때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물꽂이 이렇게 내린 거 보여드렸잖아요.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뒤에 추천 영상이나 아니면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지금 며칠이 더 지났는데 이렇게 뿌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물에서 뿌리 내리는 건 한계가 있기에 이제 분리를 해주려고 해요. 이 플라스틱 그때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분리하는 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삽수가 있는 데까지 잘라주시고 요거를 반으로 네 이렇게 잘라서 쏙 옆으로 해서 삽수만 쏙 꺼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이제 삽목하시면 되고 저 플라스틱 용기는 그 자른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서 재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쪽도 잘라 볼게요. 이렇게 옆에 가장자리를 잘라서 삽수만 쏙 꺼내주면 돼요. 네, 벌려 볼게요. 이렇게 벌리면 이 삽수만 하나 쏙 빼고 요거는 나중에 또 물꽂이 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이 삽수 이제 삽목해 볼게요. 오늘 삽목할 용기는 제가 좋아하는 다이소표 있죠? 다이소표 화분이에요. 이렇게 또 새롭게 색색별로 나왔더라고요. 이쁜 색깔이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예요. 여기에다 오늘 심어볼 예정이에요. 먼저 연두색 화분 꺼내 볼게요. 그리고 밑에 배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사토 화분 크기에 한 10% 정도만 넣어줄게요. 밑바닥에 한 1cm 정도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상토를 부어주세요. 상토는 우선 화분에 한 50% 60%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채워서 이렇게 보시고 삽수 준비해주세요. 물꽂이 실하게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흙에서 내려야 진짜 진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흙에다 이식을 해주는 거예요. 삽수 가운데 고정해가지고 흙을 80% 정도 채워줄게요. 채워서 약간 톡톡톡톡 해서 흙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삽목이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삽목하고 나서 물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따 뒤에서 영상 준비해 드렸으니까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삽목하면 그래도 반 이상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아이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보라색 화분 준비해 볼게요. 저희 딸이 연보라색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마 이거 보면 또 자기가 키운다고 할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화분 50% 채워준 다음에 삽수 가운데 고정해 주시고요.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났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깊이를 살짝 파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뿌리가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뿌리 자극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서 흙만 얹어준다 생각하고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살짝 화분 이렇게 톡톡톡톡 털어가지고 자리 잡게끔 이렇게 해서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두 번째 거 마무리 해볼게요. 예쁘죠? 색이 보라색이라서 또 식물이 더 환해 보여요. 이런 게 또 화분의 매력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 물꽂이 이 방법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물꽂이 방법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뿌리가 며칠 사이에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심어줘야겠다 생각에 오늘 지금 이렇게 급하게 다이소에 가서 막 화분도 사오고 화분이 많이 하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급한 대로 또 갔다 왔어요. 네, 이제 하늘색 화분이에요. 색색별로 다 나오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화분이 너무 아담아담해서 심어놓으면 되게 뿌듯하고 귀여워요. 너무너무. 네, 이렇게 해서 뿌리 또 가운데 한번 살짝 파서 흙 그대로 심어주세요.
뿌리는 건들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살포시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주고 톡톡톡톡 톡톡톡톡 해서 네 이렇게 가운데로 잡아서 네 세 번째도 마무리 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GP의 삽목한 아이인데요. 제가 한 2-3일 전에 GP 껍질을 벗겨주고 GP 외피 벗기고 나서 지금 뿌리가 좀 더 내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플라스틱 컵 그대로 해서 상토를 조금 채워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GP를 올리는데 GP가 지금 그 목대에 있는데 GP 흙을 좀 제거해줘요. 왜냐면 제가 수분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음이 올 수 있어서 목대에 있는 흙은 조금 제거해주고요. 그 부분을 다시 심어줘요. 이렇게 해서 잡고 네 이렇게 흙을 채워줘서 이 컵에서 이 컵이죠. 화분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우선 1차 뿌리를 받아줘요. 왜냐하면 삽수가 아직 크지 않은데 여기에서 바로 화분으로 이식해주면 또 너무 커지면 무름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삽목한 용기에다가 1차적으로 흙을 채워서 뿌리를 먼저 받아주거든요. 이건 그냥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받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화분을 이식해줘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흙을 채워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대로 넣어서요. 이 부분 저건 피트무스예요. 그래서 GP 흙은 피트무스라서 피트무스랑 상토랑 이렇게 그냥 섞이게 해서 톡톡톡톡 해서 요대로 해서 뿌리를 한 달 정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좀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줬어요. 이렇게 채우다 보면 좀 한 달 지나면 아까 뿌리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가 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1차 뿌리를 먼저 받아요. 그래야 이렇게 작은 용기에서 키워야 무름도 안 오고 그리고 뿌리도 좀 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요 질석에 지금 삽수 꽂아놓은 것도 잘 내리고 있어요. 질석은 뭐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질석이 겉에가 좀 마른다 싶으면 이렇게 물 주면 물이 쭈르륵 내려가면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뿌리 내려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씨앗 발아한 제라늄이에요. 지금 이 작은 소주컵에서 계속 크고 있어요.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고 이것도 한참 있다가 제가 분갈이 해줄 예정이에요. 제라늄은 절대 화분을 크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무름이 많이 와요. 물관리가 잘 안 되면 조금만 무르기 시작하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 무름 오는 거를 최소한 막아주기 위해서 화분은 저는 조금 작게 쓰고 있어요. 얘도 조금 더 키울 거예요. 지금 뿌리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발아도 해보았고요. 이제 분갈이한 삽목이들 물 어떻게 주는지 제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삽목한 날은 겉 테두리만 살짝 줘요. 흠뻑 주는 게 아니라 조금 흙에서 뿌리가 적응할 수 있게끔 좀 시간을 준 다음에 한 2-3일 있다가 흠뻑 줘요. 그렇게 해서 흙을 점점 적응시켜 주는 거예요. 뿌리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환경이 바뀌면 적응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